나이를 먹어서 많이 맞아서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 균을 많이 먹었나 봐. 균을 많이 먹었나 봐. 정말 놀랬던 게 아픈 데가 없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는데 이렇게 1위가 된다는 게 너무 네, 놀랍습니다. 네, 예. 나중에 아플 걸 대비하는 주사니까. 예, 꼭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유키스 두 분이 와가지고 주사, 어휴, 다섯 대 맞았어요. 여섯 대. 이야,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에 도움 주실 분, 네. 삼성서울병원의 권정렬 간호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간호사분이 나와 계시니까 그냥 곧바로 양호실 분위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고 계신데 오늘은 다행인 거예요. 그래요. 진짜 건강에 필요한 주사도 맞으시고. 그럼요. 출연료도 챙기시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밥 먹고, 알 먹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동호군이 좀 얼굴 색이 안 좋아요. 예. 좀 예. 걱정돼요? 왜 그래요? 아이 주사 별로 안 좋아해갖고요. 근데 이렇게 뭐 안 아프게 맞는 법 없을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감기가 심해요. 예.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저기요. 네. 오늘 저 간호사분이 예. 체온계도 가져왔어요. 다 체크하고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이 뒤에 침대도 있어요. 제가 눕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알았어요. 그래도요 선생님. 그 주사 맞기 전에 특히 예방주사 접종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예방주사에는 단백질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 알레르기가 심하다든지 전에 주사를 맞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험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방접종을 삼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레르기 있으신 분 계세요? 달걀 알레르기? 없는 알레르기 만들면 안 돼요. 갑자기 뭐 싶어요. 생긴 것 같아요. 방금 생긴 것 같아요. 케빈 씨도 생겼어? 쇠 알레르기 있습니다. 예? 뭐요? 쇠. 아, 주사반에? 쇠 알레르기요? 아, 주사 쇠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채혈하고 괜찮았죠? 아, 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멀쩡하잖아요. 네. 저희 오늘은요. 네. 주사 맞고 그리고 또 추가로 선물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예, 본인이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잘 모르시죠. 아시는 그렇죠. 분 계시지만 그래서 어린이들은 소아과를 가면은 예방접종 수첩이라는 걸 되게 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다 거기에 몇 월 며칠 뭘 맞았다를 다 써주는데요. 네. 어른들은 그런 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오! 아! 본격적으로 예방 접종 시작하죠 바로. 그렇죠. 예. 먼저 그 한 대만 간단히 맞으시면 되는 우리 김영자 씨. 네, 맞습니다. 아, 뭐 네 대 맞는 사람인데 한 대 간단합니다. 그럼요. 먼저 맞을게. 아, 그래요. 자, 먼저 우리 교수님. 예. 어떤 예방 접종을? 예, 김영자 씨는 필요한 예방 접종은 인플루엔자. 겨울철에도 오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어머! 나 다음 달에 가서 맞으려고 예정이셨잖아요. 예전. 예, 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아직 네. 올 겨울에 유행할 그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새로운 백신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곧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가 좀 어렵고요. 꼭 나오면은 인근 병원에서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못 놔드립니다. 예. 오늘 주사는 안 맞으셔도 돼요. 그래요. 다 잊지 마시라고. 네. 맞으시라고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돈 내고 맞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못 놔드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네. 한 대씩 주네요. 한 대씩 주네요. 그래, 한 대씩 주죠. 아, 아직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차후에. 케빈 씨는 네 대 맞을 거 세 대만 맞으면 돼요. 아, 다행이네요. 아. 그래도 케빈 씨 세 대네요.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3회 하셨던 분들 두 분, 네. 세 분이죠?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창 씨부터. 예. 예. 모시겠습니다. 네. 주사 맞는 거 이거 하이라이트는 줄 서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뒤에서 저만 좀 하는 거 그게 좋거든요. 나와주세요. 네. 변우민 씨, 동호 씨. 변우민 씨 나오세요. 가자. 가자. 이리 와, 동호야. 아버지와 아들을 연상시키는. 그나저나 저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놔드리면 안 되고 열이 있습니까? 36.5도. 정상 체온입니다. 증기 정상입니까? 네. 예, 예. 예, 이석창 씨는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직업이시기 때문에 오늘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사를 어디다 맞아요? 팔에 맞습니다. 아, 근육, 팔에 벗어요. 있는 근육에 맞고요. 내가 벗겨줄게. 상체 괜찮아. 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 네. 가윤아 아빠 주사 맞는다. 예, 아, 가윤이도 아빠처럼 아유, 이렇게 씩씩하게 맞아요. 좋다. 근육이 있네, 근육이 있어요. 꼭 친구랑 맞으면 이런 친구 있어요.
꼭 이런 친구 있어요. 다 벗고 해. 예. 아, 움직이지 마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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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인데 움직이는데 뭘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번에 진짜 심하다. 어, 들어갔다. 오. 오. 화상풍 주사. 맞아보니까 어때요? 떨려서?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파요. 네, 진짜 아파요. 그 아픈 거를 이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분한테. 진짜. 아니 설마. 아니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 주사 딱 들어간 순간에 여기가 뻐근해지면서 손이 이렇게 막 떨리고요. 어, 정말 아파요. 변우민 씨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네, 변우민 씨도 이세창 씨처럼 화상풍 예방 접종. 저기 아내에게 한 말씀. 그래요. 아, 그 애교는 집에서만 떠시고요. 예. 여보, 나 건강하다. 저 시켰다는 속이 미식거리는 주사 주사 좀 아프게 주사 좀 아프게. 아, 아 뭘 또 아프게 나요 자세. 아, 뭘 많이 맞았네요 진짜 이 팔을 보니까 자국이 많아요. 연식이 오래됐어요. 우리 형님들이 있는 그 주사장이 그러니까 불 주사장 보이고 바로 주사 나들게 파상풍 주사 파상풍 예방 주사 들어왔다 들어왔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비장풍으로 하는 거네. 저는 알랄라 알랄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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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 나는 좀 알랄라 그러고 있어요. 아 났어요. 동호야 동호야 알랄라. 어, 우리 동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 왜 이러세요? 네. 어머니 고정하시고요. 인사드릴까요? 네. 아까 잠깐만요. 근데 아까 주사 넣을 때랑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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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다. 어머, 케빈 군은 세 번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등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시간 다 그래요. 2위 두 분. 이유진 씨하고 이정미 씨 나오세요. 이유진 씨는 어떤 주사를 맞아요? 예, 이유진 씨는 A형 간염 항체가 없으십니다. 그 자궁경부암 주사를 1차만 두 번 맞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아쉽게도 1차만 두 번 맞는 거는 항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임신 계획이 없으시면 놔드릴 겁니다. 근데 2세 계획이 있으세요? 있죠. 저 이제 1년 돼가거든요. 결혼한 지. 네. 근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임신을 이게 1, 2, 3차를 다 하게 되면 6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은 출산 후에 맞으시면 됩니다. 출산 후에 맞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씩씩해요. 네. 이유진 씨야 뭐 그냥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세요? 3명이요? 네. 쌍둥이로 났으면 좋겠어요. 네. 쌍둥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는 것도 이렇게 긴장 그럼요 그럼요 쌍둥이 1차 A형 간염 쌍둥이 이경민 씨는 검사 결과 모든 항체가 다 있습니다. A형 간염을 걸려서 생긴 항체가 아니고 네. 접종 후 생긴 항체이기 때문에 오늘 2차 접종을 하셔야 2차 생로병사에서 2차 맞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2차 맞네요. 그렇죠. 생로병사들이 생로병사에서 1차와 비타민C 2차. 야. 제가 KBS 아나운서 아니고 다른 방송국 아나운서였으면 없죠. A형 항체 없는 거.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들고요. 화상풍 예방 접종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추가 하실 거고. 이정민 아나운서 남자친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에는 거의 대부분 항체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있으면 네. 됩니다. 이정민 네. 아나운서 뭐 그냥 누구에게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미래 남자친구 미래 남편에게 네. 미래 남편에게 준비해요. 미래 남편님 저는 준비된 여자예요. 이제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발 짠 나타나 주세요. 예. 네. 건강한 여성입니다. 네. 이정민 아나운서 팔도 가늘어요. 네. 건강하고 팔도 가늘고요. 네. 나이는 32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는 32밖에 안 됐습니다. 아파요? 주사 A형 간염 주사가 좀 아, A형. 반대편 더 아파요? 바늘이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예. 아까 알랄라 하느라고 못 보셨죠? 아, 네. 처음 봤어요. 지금 바늘 들어가는 거. 이거는 퍼지면서 후통증이 그래요. 있네요. 참 그 방송생활 오래 해서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주사 맞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네요. 아니, 뭐 예. 그러시면 한 대
하세요. 뭐 한 대 하세요. 갈비 한 대도 아니고. 어우, 이 가는팔에 어디에 아, 어디다 놓냐, 진짜. 어디다 놓을까요? 케빈 군은 뭐,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케빈은 A형, B형 간염 항체는 있었습니다. 오! 오.